자, 이제 농지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 농지법을 갖다가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농지법의 법 조문수가요. 공인중개사법보다 더 많아요. 양이 더 많다니까요, 사실요.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농지법을 두달 강의해 보는 게내 소원이에요. 예, 두달 강의할 분량이 나옵니다. 농지법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농지법보다 분량 작은 중개사법도 두달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지법은 중개사법은 분량도 저 적은데 거기서 40문제 나오고 우리는 달랑 두 문제 나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는 막 흥분한다, 이거 농지법만 볼 때마다. 그런데 이 농지법 두 문제를 포기하겠다면서 이거 공부할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을 더해서 두 개를 더 마치겠다는 분이 계셔요. 그거는 절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만 농지법을 잘 들으면은 두 개를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따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수업 시간 잘 듣고 나중에 문제집 풀때 문제 한몇개 풀어 보시면은요 두개다 마칠 수가 있어요. 정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5번을 찍으면 돼. 13년간 농지법 문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정답이 5번이었어요. 3년 빼놓고. 그러면 올해도 우리 농지법은 최소한 한 문제를 맞췄겠지? 올해도 두개 중에 하나 정답이 5번이었거든. 그래서 실력으로 하나 맞추고 어려운 것은 5번 찍어서 하나 맞추고 그래서 올해 농지법 다 맞힌 사람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력이 안 되면은 이렇게 찍는 거라도 연습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농지법이요. 만약에 시간만 많다면은 저한테 농지법 두달 강의해라 그러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뇌 뚜껑을 열어서 농지법을 다 인쇄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한 30분 정도에 다 진도를 끝내야 돼, 이거 농지법은. 그래 여러분 절대 농지법 포기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만 잘 들으세요. 그 문제 몇개 풀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올해 60점으로 합격하신 분이 농지법 두개다 맞췄거든요, 그분은요. 그래서 하나는 너무 쉬우니까 실력으로 맞췄고 하나는 고민 고민하다가 하늘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래. 5번을 찍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5번 찍어서 두개다 맞히고 딱 60점. 남지도 않고 모자라도 한 점수. 예.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 농지법 거기 목적을 보시고요.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한 목적을 하고요. 농지법은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 자 우리 농지법을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요.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올 때요. 자, 두 문제가 나올 때 농지법 총칙 파트에는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요. 농지의 개념하고 농업인의 개념이 나와요. 농지와 농업인의 개념. 예. 그다음에 이제 농지의 소유 파트가 있어요. 농지의 소유 파트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고요.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어요. 소유 상한제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 농지의 이용 파트가 있습니다. 농지의 이용 파트는요. 대리 경작제가 있고요. 대리 경작제하고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번째 농지의 보전 파트가 있어요. 농지의 보전은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절대농지라 그랬어요. 들어봤습니까? 절대농지란 말? 예? 들어봤어요? 근데 절대농지란 말은 1996년부터는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농지, 1996년 1월 1일부터는요,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래야 돼. 옛날 절대농지죠. 예.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를 갈아엎는 것을 농지전용. 농지를 갈아엎고 건물 짓는다? 농지전용 허가 받고 지어야 되는데
제가 칠판에 쓴거 있죠. 여기서 기출문제 95%가 나왔어. 이게 전체 농지법의 4분의 1 분량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가 4분의 3. 그래서 일단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앞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공략이 가능하다. 예. 자, 우리 용어 정의에서 바로 농지와 농업인의 개념이 나오죠. 자, 농지의 개념은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농지는 전답 과수원 지목이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지목 배웠죠? 지목 전답 과수원은 지목 자체가 농지예요. 전답 과수원은요. 그 다음에 실제로 농사 짓는 토지도 농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 플러스 알파예요. 전답 과수원 플러스 알파라고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자동으로 농지가 되는데 만약에 지목이 잡종지였다. 그래도 사실상 농업하면 농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답 과수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계량시설 부지나 생산시설 부지가 나오죠. 그러면 전답 과수원이나 사실상 농업을 하는데 그것을 경작지로 쓰거나 재배지로 쓰면 농지가 되는데요. 우리 경작하고 재배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경작하고 재배는요. 우리 벼는 경작해요, 재배예요. 예? 벼는 경작이야, 재배야. 예? 우리가 인삼은 재배야, 경작이에요. 다년생은 재배, 1년생은 경작이에요. 벼를 재배한다는 사람은요, 벼를 2년 이상 키운다는 뜻인데.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단년생은 경작, 단년생은 재배. 그래서 전답 과수원이나 기타 지목에서 재배나 경작하면 농지가 되고요. 거기 계량시설 부지 있죠? 그 뒤에다가 써놓는 게 농로하고 제방을 써놓는 거예요. 농로와 제방, 농로 제방, 계량시설 부지 옆에다가 대표적인 사례가 농로나 제방이에요. 그럼 우리 농로나 제방에서는 농작물이 안 자라고 있죠. 그런데 농로나 제방이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이 안 자라도 농지로 봐. 농로나 제방 같은 것도 계량시설 부지도요. 그 이유는 농지로 봐야지만 농지법을 적용해서 보호해 줄 수가 있잖아요. 땅을요. 생산시설 부지라고 있죠.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라고 쓰세요. 비닐하우스. 이게 생산시설 부지예요. 비닐하우스가. 자, 그러면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농작물이 자라고 있지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이 놓여 있는 땅이 있어요. 요 땅에서는 농작물이 안 자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농지로 봐야 돼. 그래야지만 뭘 할 수가 있어. 예? 농지법이 적용돼서 그 땅을 보호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는 경작지나 재배지나 계량시설 부지나 생산시설 부지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농지가 되는 것이다. 들을 때 이해가 돼. 가로 이번에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이제 농지로 보지 않는 게 1번 보시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사 짓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농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잡종지가 3년 미만 농사지면 농지가 아니에요. 반대로 잡종지에서 3년 이상 농사지면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요. 토지 수용이 일어나겠죠. 토지 수용할 때 농지는요. 토지 보상 플러스 농업 보상을 받아요. 농지일 때는. 그러니까 토지 보상과 별도로 농사를 못 짓는 거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농지 보상을 추가로 받는다고. 자, 이제 내 땅이 잡종지인데 수용될 것처럼 보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옆집에서 씨 뿌리고 남은 것을 얻어다가 뿌려야지. 왜? 사실상 농업해도 농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뿌렸는데 2년 뿌리고 난 다음에 수용당했어. 그 농지가 아니죠. 3년은 뿌리고 수용당해야지만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로 위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년을 하는 거예요? 3년 하는 거예요, 3년. 예. 3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은 지목 자체가 농지라고 그랬잖아요.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일 때는 3년 미만 농사지만 농지가 아니다. 반대해석 하면 3년 이상지의 농지가 돼. 그다음에 이번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나오죠. 농지로 위장하기 가장 좋은 지목이 임야예요. 옆집에서 뿌리고 남은 씨 있죠. 얻어다가 산에다 계속 뿌려요. 10년 정도 뿌렸어. 나 10년간 농업했다. 인정 안 해줘요. 임야만큼은 농지로 바꾸기 전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로 바꾸기 전에는요. 10년, 20년을 농사지었다 하더라도 임야만큼은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보면요, 자기 갖고 있는 야산에 본인 수 야산에다가요, 그 인삼씨 있죠, 인삼씨를 갖다가 심심하면 다니면서 아무데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렸을 때 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대 때 뿌렸는데요, 이분이 지금 한 50대 초반쯤 됐어요. 이게 30년 된 거야. 예, 그럼 여러분 산삼은 삼삼씨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인삼씨가 산에서 자라서 삼삼이 됐을까요? 예, 산삼은 산삼 종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은 씨인데 자라나는 환경 때문에 산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산삼의 어떤 그 엄청난 그 효과는 좀 아니겠지 아무래도. 예, 자연적으로 인삼밭에 있는 인삼을 씨를 새가 먹고 산에 가서 이렇게 똥을 놓고 이게 이제 막 자연적인 조건 자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일단 인삼보다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야산에 다니면서 본인의 젊었을 때 기억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디다 뿌렸더라. 거기는 한 군데에서 수십 뿌리씩 나오니까 많이 뿌려놨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농지로 위장하기 가장 좋은 게 임야예요. 임야는 뭘 뿌려놔도 일단 자기 잘하고 있으니까요. 임야만큼은 농지로 바꾸기 전에는 농지로 보지 않겠대요. 몇십 년을 농사를 지어도요. 예. 3번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풀밭이 바로 초지예요. 그래서 이거 예시면 시험에 나왔는데 1년 내내 제가 초지일간 초지만 가르쳤는데 초지가 나왔는데 틀렸어. 예, 초지를 가르쳤는데. 예. 그다음에 2번에 이제 농업인이 나왔습니다. 농업인. 농업인에 해당되는 게 이제 1, 2, 3, 4번 있는데요. 1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이나 재배하면 농업인이다. 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 재배는 농업인.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 돼요. 왜 90일인가? 모내기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취지야. 모내기는 한번 해봐라. 그렇죠? 90일. 2번은 330제곱미터는 100평이죠.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1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봐주겠대요. 그 다음에 3번 대가축이도 우리 축산업을 해도요 농업인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축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협. 축협 없어졌어요. 농협에 흡수 통합됐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축협이 농협에 흡수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축산업을 하면 농업인으로 봐요. 예, 축산업 하면은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제주도의 그 축협의 간부셨어요. 제주도 축협 간부가 축협 회장 선거에 다시 재출마를 하는데 그때 이슈가 뭐냐면 축협하고 농협이 흡수 통합되는 것을 결사 저지한다는 게 그때 선거 이슈였어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축협이 농협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결사 저지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밑에 있던 그 반대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널 뽑아줬는데 흡수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말 실수를 했어요. 활복하겠다 그랬어. 예, 활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찍어줬어요. 저 정도 과거구나 싶어 다 찍어서 이분 당선됐어요. 근데 축협이 농협에 흡수 통합됐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요, 이분한테 연락한 거예요. 활복해라, 약속대로. 공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공약을 지켰어요. 연필 깎는 칼로 살짝 그어서 이렇게 이만큼 연필 깎는 칼로 피가 몇 방울 났어. 일단 실려 갔어. 일단 피가 났으니까. 그래서 일단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고. 예. 나 웃긴 게 활복하겠다 그래 당선된 사람하고 약속 공약을 지켜라 활복하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축협이 농협의 흡수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요. 축협 직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청구했어요. 축협을 농협의 흡수 통합한 것은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다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축협 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내가 농협 직원이 됐잖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는 퇴직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합헌 판결 나왔어요. 지금 나가라는 거야. 퇴직에 입사의 자유도 있지만 퇴직의 자유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축산업을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농업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가축은요 소 같은 거야. 이두를 키우면 농업인이고 중가축이 돼지 십두, 소가축이 소가 아니에요. 염소 같은 거예요. 백두, 가금은 오리나 닭을 말해요. 일천수, 꿀벌 십군. 작년에 기출 문제 정답이 꿀벌 십군이 나왔거든요. 작년 기출 문제. 제가 시험 보기 딱한달 전이었습니다. 9월 달에 학원 모의고사에서 제가 다음 중 농업인을 찾아라 해서 정답을 꿀벌 십군 냈거든요. 저 그렇게 혼날 줄 몰랐습니다. 학생들한테. 아니 시험 한달 남겨놓고 이 공포 선생님이 농지법에 꿀벌 십군을 정답을 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냐, 이런 문제가 어딨냐고 제가 아주 비난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갔는데 농지법 두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중 농업인을 찾아라. 정답 꿀벌 십군 나왔어요. 예. 그리고는 몇몇 사람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죄송하다고. 예. 이미 때는 늦었지. 가슴에 못을 다 박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뭐 미안하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제가 뭐 꿀벌 왜 십군을 냈겠습니까? 어디선가 그 문제를 봤거든. 예. 그 제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겸임 교수이기 때문에 문제를 볼 일이 많아요. 예. 다른 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내고 그러면 이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중개사 문제 따로 만들고 중간 기말고사 따로 만들겠습니까? 아니 재활용하겠습니까? 재정하거든요. 꿀벌 십군 분명 이거는 아주 혁신적인 문제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시험 다 붙고 난 다음에 예, 합격자 모임에서도 뭐라고 막 그러고 죄송했다는 둥 그러는데 이미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야. 아직도 이 못이 안 박혔어요 지금. 예, 대못이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십군 예. 한 군은요 여왕벌을 말하는 거야. 그건 시험에 안 나와. 그건요 여왕벌. 여왕벌이 한 군이 되는 거예요. 여왕벌 한 군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을 두 군으로 만들 때는 여왕벌 하나를 갖다가 새로 분봉한다 그래요. 예, 십군. 예. 꿀벌 십군. 그다음에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 돼요. 아까 우리 농업은 며칠이었어요? 90일이었죠. 축산업은 120일. 이게 왜 120일이 나오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돼지 있잖아요. 제가 돼지 그러니까 자기 부르는 줄 알까 놀라는 소리인데. 돼지의 요 임신 기간이 있습니다. 돼지의 임신 기간이 며칠일까요? 돼지의 임신 기간.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돼지를 알겠나? 돼지 임신 기간. 3개월. 3주. 3일입니다. 그러면 90일에다가 21일에다가 3일을 더하면 114일이에요. 돼지의 임신 기간은 114일입니다. 그러면 축산업을 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돼지 새끼 한 번은 받아봐야 된다는 게 입법 취지예요. 그러면 114일로 하지 왜 120일 했냐?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제 120일 되는 겁니다.
뜻이 왜 120일인가? 돼지 임신 기간에 맞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번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농업인 자격을 얻게 되면은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는요 서울에 살면서 농업인들도 있어요. 분명히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서울에 살아. 그런데도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농업인 자격을 얻으면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요? 대출 이자가 또 싸고요. 대출 이자가 싸고요. 기름도 싸게 사. 기름도.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을 쉽게 만들고요. 영농조합법인 이름으로 영농에 필요하다고 차를 아주 면세돼서 삽니다. 싸게.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영농조합법인 만든 차를 샀어요. 벤스 사가지고 곡괭이하고 장화 넣고 다닙니다. 왜? 법에는 그 뭐 차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영농에 필요하다면 차 사는 거야. 그래서 벤스 몰고 다니는데 열면은 거기 곡괭이하고 장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요즘에 또 핫한 게 그거예요.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애가 공부를 못하네. 그러면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은 말이라도 한 마리 사주면 대학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말이 비싸잖아. 그렇죠. 말 사줄 능력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서 예,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 다양하게 좋은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4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농업인 자격을 따내고 싶어. 그때는 몇 번을 활용하면 좋을까? 농업인으로 위장하고 싶을 때 몇 번? 그럼 누님은 몇 번이에요? 누님 몇 번? 예, 몇 번? 3번 위장하고 싶다. 그럼 뭐 가축을 좋아하시나 봐. 그렇지? 예, 위장하고 싶을 때 몇 번? 4번이 맞네. 그 4번 다 걸렸어요. 4번 위장했다가. 대충 생각하는 게 영수증을 좀 끊어서 친구들한테 그래도 120만 원은 팔 수 있겠는데 하는데 나라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나라가. 예? 농약상 영수증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농약상 영수증 옆에서 빌려서 갖다 줬더니 농작물하고 농약이 맞지가 않아. 비료산 영수증하고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받은 내 친구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줬어. 이 농작물에는 농약이 이거고 예, 요거는 어느 정도 양을 뿌리면 되고 해가 맞춰줘가지고 완벽하게 농업이 만들어줬어 내가. 예. 자세한 거 말하면 안 돼. 불법을 또 조장하는 거라서. 그래서 미리 다 알아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판다는 농작물하고 그 다음 뿌리는 비료하고요. 그 다음에 농약 있잖아요. 곧 농약 사는 시기도 있어. 뿌리는 달이 있거든. 예, 그거 다 맞춰서 사야 돼.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위장이 가능해. 예. 막연히 4번 하면 안 돼. 다 걸렸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농업 농지와 농업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농지 소유 파트는요. 농지 소유 제한이 나와요. 이반 농지 원칙.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 그러고요. 경자 유전의 원칙은 헌법에 그 말이 나와요. 예외 국가 지자체 등등 농지가 꼭 필요한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임대나 사용대할 때는요. 그때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가 있어. 농지를 놀리는 건 아니니까. 특례 적용 배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의할 수가 없다. 특례는 농지법에서만 가능해. 다른 법은 안 돼요. 자, 다음 편 농지 소유 상한을 보세요. 자, 이 농지 소유 상한은요. 상속에 대한 제한을 보시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농업 경영하는 자를 우리가 농업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닐 때는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만을 초과하는 부분은 처분하는 게 원칙이어야 돼요. 처분해야 돼요. 그 만약에 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요, 면적 제한이 없어요. 예. 2번 이농에 대한 제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왜 8년일까? 10년도 있고 7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8년일까? 여러분 혹시 그 양도소득세 혹시 배웠어요? 양도소득세 보면은 8년 이상 농업하다가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배웠나 이거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혹시 뭐 배워도 뭐 기억도 안 나는 거지 뭐 하여튼 그 세법에요. 8년 이상 농업을 하다가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예, 특례가 있다고요. 세법에. 그 특례는 생긴 지 오래됐어요. 우리 법대 2학년 때는 조세법이라는 3학점짜리 과목이 있습니다. 조세법 시간에 제가 배웠어요. 왜 8년인가를. 배운 기억은 나는데 왜 8년 했는지를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공부한 책을 제가 안 버리고요. 그 라면 박스에다 담아놨거든요. 이걸 다 꺼냈습니다. 찾아서. 조세법 책을 딱 폈는데 제가 옆에다 써놓은 부분이 찢어져 있는 거야. 아, 미치겠어요. 이게 궁금해서. 써놨는데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제일 또 모범적이었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현재 신문 기자하고 있는데 전화했더니 이 친구가요. 자기도 책을 안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꺼내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연작 되었어요. 연작. 우리 8년 연속 농사를 짓고요. 9년째는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8년간 계속 연작을 하잖아요. 농산물이 완만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다 9년째는 뚝 떨어져. 아니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9년째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농지를 팔던가 아니면 휴경을 하던가. 그러니까 휴경할 사람은요. 1년간 수익이 없잖아요. 1년이나 2년 수익 없다고요. 휴경을 하던가 팔아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8년간 농사 짓고 나서 농지를 파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로 파는 거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고요. 이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 왜? 이제는 휴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농해야겠죠. 왜? 농사 못 지으니까 다른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에 소유한 농지 중에 1만 제곱미터는 소유할 수 있다. 다시 지력이 회복되면 돌아올 수 있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예요. 예. 그래서 이제 8년이 나온 겁니다. 연작 때문에 그래요. 예. 3번 주말 체험 용농에 대한 제한. 취미로 농사 짓는 게 주말 체험 용농이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면적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래서요 도시인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주말 체험 용농 1000제곱미터 미만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다 그러면요. 농사가 잘 되는 농지를 사겠습니까? 안 되는 농지를 사겠습니까? 예?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예? 둘 중에 하나에 한번 찍어봐 그냥 운에 맡기고 잘 되는 농지 안 되는 농지 예? 한번 찍어보라니까 누님 안 되는 농지 정답 잘 되는 농지는요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나와요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는 농사가 안 되는 농지를 사야 돼 왜? 어차피 나는 농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취미 생활인데 적당한 기회를 봐요. 언제 적당한 기회냐 그러면 내 농지에 딱 서가지고요. 자 오늘 서서 봤더니 몇 킬로 떨어진 곳에 건물이 보이거든요. 내년에 가서 봤더니 이제는 건물이 좀 앞으로 당겨져 있어. 점점 건물이 당겨지는 거야. 이제 내 농지 건너편에 건물 들어서죠. 이때는 내 농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드디어 건물을 짓는 거야.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은요 농사가 잘 안 돼야지만 건물 짓는 전용허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농지 주말 체험 용농 예, 요거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여러분 중 혹시나 뭐 장관 되실 분들은 이거 사지 마세요. 우리나라 장관들의 이런 분들은 다 농지법 위반으로 걸렸고요. 이해찬 저 옛날에 국무총리 하시던 분이 주말 체험 용농으로
대부도에다 농지를 샀다가요. 바쁘니까 안 갔잖아요. 기자가 가본 거야. 갈 때가 이만큼 자랐어요. 그러면 이만큼 자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재봤거든요. 농지법에는 1년 이상 주말 체험 용농을 안 하면 농지를 처분하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1년 이상 농업 안 해도 주말 체험 용농 안 해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 왜? 관심이 없어, 나라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분한테 가서 딱 대보니까 농지법 위반인 거예요. 이 정도 갈대가 자라려면 1년 이상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처분 안 했잖아요. 처분해야 되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국무총리를 그만두셨어요. 그 이후도 이제 농지법 위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 다 이거예요. 주말 체험 용농. 안 가면 다 처분해야 되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1만 가로치기, 밑에 1만 가로치기, 1000제곱미터 미만 가로치기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농지를 임대 사용자 할 때, 자, 1만짜리 두개 있죠. 1만을 초과하는 것은 처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처분하기 싫으면요, 임대나 사용대 하면 돼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임대나 사용대 하면요, 농지를 놀리는 건 아니죠. 그때는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요, 증명을 발급 받아야 되는데 밑줄 하나 쳐볼까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발급해줘요. 옆에 군수 X. 절대 군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어요. 읍장하고 면장이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나와. 시험에는 시군, 구청장이 농지 증명 발급한다고 나오는데 군수 때문에 틀린 거야.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인 거예요. 이제 공법에서 드디어 읍장, 면장까지 나오네. 내가 짜증 나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농지법 배우는데 읍장, 면장 나오는 거야. 야, 세상에 이제는 나오다 나오다가 읍장, 면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 제가 옛날에는 공법 공부할 때 악몽을 꿔요. 이 악몽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야. 기념 촬영을 하는 악몽을 꿔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딱서 있고요. 이쪽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서 있고 뒤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 있는데 기념 촬영하는 거야. 이 구석에 두 명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게 있어. 두 명이. 그 꿈에 자세히 보니까 이두 명이 종이를 하나 들고 있는 거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읍장 면장인 거야. 그래가지고 예, 오죽 이 시달렸으면은 꿈에 악몽을 꾸더라니까요. 예? 기념 촬영하는데 가운데 국토부 장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군수 X라고 그랬죠? 발급 받아야 되고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 예외는요,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거긴 보면 2번에 상속이라고 있죠. 상속 하나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안 받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대요. 혹시 여러분들 포괄승계란 말 들어봤습니까? 민법 시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취득은요, 특정 승계를 말해. 농지를 특정 승계 취득할 때, 그때 증명이 필요한 거야. 포괄 승계는 증명이 필요가 없어. 상속이 바로 포괄 승계죠. 그래서 농지 증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이런 민법 공부가 다 끝나면 제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도 예. 농지법도 다 민법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다 미리 여기 설명해 버리면은 민법 선생님한테 내가 큰 도움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민법 선생님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민법 강의 다 끝나면 제가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 보세요. 시군 읍면장에게 발급 신청해야 되는데 가로 2번에 발급 요건 확인 나왔죠? 4일 내에 발급이라 돼 있죠. 4일.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4일짜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 3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4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저보고 교수님 왜 4일을 했을까요? 4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발급하는 그 면장님 있잖아요. 면장님은 지방에 가면은 이제 사모님 이름으로요 구멍가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면장님이 하시는 그 구멍가게에 가면은요, 저 면장님 왜 이것을 사일로 했습니까? 그러면 시끄러워 물건이나 사 그래요. 사 사일 아닐까 싶은 거지. 그때 몇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을 또 보내옵니다. 말도 안 되게 강의하지 말고 학문 쪽으로 가길, 학문 쪽으로 왜 사일인가? 학문 쪽으로 설명을 하면요, 각종 소송에서요 증거 자료로 농지 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단 제출 기간이 5일이에요. 그러면 5일 내 농지 증명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며칠 내에 발급받아야 돼요? 4일. 그래서 지금 이게 4일이에요. 예. 학문적인 설명이 4일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뒤로 넘겨서 이제 농지 보전 파트가 나옵니다. 자, 농지 이용 파트는 우리가 기초 과정 때는 안 가르쳐요. 그래서 농지 이용 파트는 기초 때는요. 왜? 저기 우리 임대차 있죠? 민법의 임대차를 다 알아야지만 농지법 임대차가 공부가 가능해요. 가르칠 수가 없어. 이런 민법 임대차 다 공부했어요? 예? 농지법에도 편면적 강행 규정 나오고 다 나와. 계약 갱신부터 다 나오는데 민법 공부를 끝낸 상태에서 가르치면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제가 여기 농지법을 가르치잖아요. 민법 교수님께서는 거저 먹는 거라서 안 돼. 내가 그걸 못 보거든. 예. 그래서 임대차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예. 자, 농업진흥지역 옛날에는 절대농지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일단 시험 문제가 첫 번째 지정권자부터 문제가 나와요. 농림부 장관이 아니야. 시도지사예요. 시험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틀리게 나와. 죄다 틀려요, 사람들.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구분은 다시 이게 두 개로 세분이 돼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세분이 되는데 이게 우리 질문에 들어갑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두개 중에 어느 쪽이 행위 제한이 더 강할까? 어느 쪽이 행위 제한이 더 강할까? 진흥구역이 강할까? 보호구역이 강할까? 그러니까 규제가 어느 쪽이 더 강할까? 자,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진흥구역이 더 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호구역이 더 강하다. 아, 이 다리가 더 아프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 핵심은 보호자가 있다고 해서 더 강한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보호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행위 제한이 더 강한 게 아니라고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로 집단화된 곳이야. 농지로 집단화.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원칙 금지, 예외 있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물 대주는 곳이에요. 유식한 말로는 용수원 확보라 그래. 그래서 수질 오염시키는 것들 금지시켜요. 그래서 수질 오염시키지 않는 1종이나 2종 근생은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주택도 지을 수가 있고 수질 오염시키는 것만 금지라고요. 그러면 이 농업보호구역의 제가 분위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농업보호구역의 분위기. 우리가 이제 그 주말에요. 서울을 벗어나서 차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요. 옆에 강물이 이렇게 막 흘러요. 강변 옆에 달릴 때. 보니까 멀리서 간판이 보이는데, 주말 농장이라는 게 보이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은요. 이게 바구니를 하나 주고요.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캐고, 딸기도 막 따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주말 농장이 있는 바로 그곳 있죠. 강변 옆에. 거기가 바로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농업보호구역은요. 물을 대주는 곳이니까 거의 다 강변 주변이고요. 경치가 좋아요. 그럼 여기서는요. 수질 오염시키는 것만 금지가 돼요. 1종, 2종 근생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요. 수질 오염시키는 금지 중에 대표가 음식점은 금지예요.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에서 음식점은 못 해요. 수질 오염시키면서. 자, 이제 주말 농장에 가가지고요. 입장료 내고 바구니 받았어요. 5kg까지는 가져갈 수 있대. 고구마하고 감자를 담았습니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거든요. 근데 봤더니 그 주말 농장에서 고기를 팔아. 고기하고 쌈도 팔고 그다음에 불판, 젓가락을 다 파는 거야.
단 고기는 절대 안 구워줘. 왜 그러냐면 음식점은 안 된다 그랬죠.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게 음식점이잖아요. 조리해서 판매만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빌려주면은요. 예, 그거는 음식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돈을 내면은 고기도 팔고, 예, 상치도 팔고, 야채도 팔고, 다 팔고 다 빌리는 거예요. 불판에서 본인이 직접 구워주는데 못 모르는 사람이 여기 고기 좀 잘라달래 아줌마가 절대 안 잘라줍니다. 잘라주는 순간 뭐가 돼요? 음식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셀프로 자기네들이 고기 구워 먹는데 필요한 것만 갖다 팔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농업 보호 구역에서는요 음식점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음식점이나 마찬가지죠. 예, 본인이 셀프로 고기 구워 먹게 하는 거니까 다 팔고. 그래서 보호 구역이 규제가 약하고 지능구도 강하다. 그러면 제가 다 여쭤볼 테니 맞나 틀리나 맞춰보세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된다. 맞아 틀려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된다. 맞아 틀려요. 예? 규제가 더 강한 곳에서도 허용이 되면 규제가 약한 곳에서도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강의할 때 이걸 누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길래 내가 무심코 이해를 시키기 위해 내가 예를 들었어요. 어디를 만져도 괜찮다 그랬을 때는 어디를 만져도 된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시 한대 맞았으나 예. 어딘지 내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만져도 된다 그랬을 때 어디 만진다. 규제가 더 강한 곳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규제가 약한 곳에서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우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을 보면은요. 개발 안된 곳에 지정해. 어디? 녹관 농자에. 단 특별시의 녹지 지역에는 지정 못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개발 안된 녹관 농자에 지정하되 특별시의 녹지 지역은 지정 못합니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예전에 난 농업보호구역만 보면요. 옛날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 대전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는 서울에서 스카우트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강의를 하는데 옆에 거기 인삼 많이 나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금산이라 있어요. 금산에. 금산에요. 농업보호구역이 있거든요. 그 금산에 있는 농업보호구역 금강 옆에 땅인데 혹시 드라마 상도라는 드라마 아세요? 상도라는 드라마. 드라마 촬영지가 거기였어요. 근데 그 상도라는 드라마 촬영지로 제공한 그 땅이 청소년 수련장이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근데 그 땅의 그 소유자의 부인이 오전에 강의를 들으러 나오셨어요. 부인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녁에요. 그분의 큰아들이 나왔어요. 저녁반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하고 큰아들이 7살 차이밖에 안 나. 7살 차이. 아이 새엄마인 거야, 새엄마. 근데 두 분의 관심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것을 언제 팔면 되겠는가?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상속이 될 것인가? 계속 그분만 물어봐. 엄마하고 큰아들하고 질문이 다 똑같아. 똑같아 예전에.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팔렸더라고요. 그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종교단체 있는데 JMS라고 해서 JMS. 제가 부러워하는 종교단체 있어요. 뭐 선녀들 데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JMS라고 이제 단체. 예. 팔렸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농업보호구역이었어요. 여기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그래서 그 강변 옆에다가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요. 이쪽으로 찍으면 시장이 나오고요. 쫙 돌리면은 바로 배를 타고 무역하러 가는 게 나와. 요만한 곳에서 카메라 요로 돌리면은 시장, 요로 돌리면은 강에 배를 띄우는 거 이렇게 똑같이. 예. 농업보호구역이더라고요, 여기가요. 예. 그래서 여기 진흥지역 중에 농업보호구역이요. 시험에는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농지를 갈아엎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건 농지 전용 허가고요.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오른쪽에 박스의 다섯 가지 경우에는요.
농지 전용 허가 안 받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예외들이에요. 역시 공부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예. 농지 전용 협의는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일 때는요. 이 사람이 농림부 장관하고요. 한테 가서 허가 받는 거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요. 농지 전용 허가 받을 필요 없대요. 협의만 하면은 허가 받은 것으로 봐준대요. 농지 전용 신고가 나옵니다. 이거는 농지를 갈아엎는 목적이요.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대요. 신고만 하면 돼. 이때 신고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돼요. 농지를 왜 갈아엎으려고 합니까? 농업인 주택이나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갈아엎으셔야죠. 신고하고 갈아엎는 거지.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이 뭐예요? 김치 공장 같은 거지. 어린이 놀이터, 마을 회관, 양어장, 양식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갈아엎을 때는요.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고요. 4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마지막 문장. 7호에 해당하면 무조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다음 피에 넘겨서 7호에 체크를 하세요.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 조치명령의 대표가 중지명령 같은 거예요. 무조건 농지전용 허가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기출문제 두 문제나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래서요. 나 진짜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농지법에서 농지법 강의하는 날만 시험에 안 나와 출석. 안 나와가지고 딱 하나 이 사람 배운 게 조치명령 위반은 농지전용 허가 취소해야 된다.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정답 두 개 중에 하나는 5번이었다는 거 두 개 기억하고 시험장 갔는데 마침 그의 문제 하나가 조치명령 위반이 나왔고요. 하나는 너무 어려웠는데 정답이 5번이었어요. 찍은 거야. 두 개 다 맞히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조치명령 위반은요. 무조건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예. 오. 자, 이 정도면 우리 농지법은요. 일단 중요한 거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농지법 같은 경우 여러분 수업 시간에만 잘 듣고 나중에 문제점 몇 개 풀면은 다 맞힐 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 나는 진짜 소원이 중개사법처럼 두 달간 농지법을 강의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인삼 재배 가르쳐줘. 인삼 심는 것부터 가르치고 장래삼 재배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각종 예? 농작물 재배, 농지 다 가르쳐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간단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참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기본서를 들고 오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인 건 다 설명했죠. 말이 기초 이 정도면 60점 맞아.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공부하고 나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요 이제 공부를 진행할 텐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공법은 하루에 나가는 진도가 엄청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공부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설명 들어야지 겨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결석하지 않고 나오셔야 됩니다. 결석하고 싶을 때는 다른 과목 때 결석해야 되는데 절대 민법이나 공법 시간에는 결석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목에 선택해서 결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절대 공법은 꼭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출석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머릿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조는 거 이해합니다. 잠 깨워서 집어넣겠습니다. 출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